네, 국민의힘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한동훈 후보를 새 당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나온 일들 마무리하고 앞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을 한 건데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네, 편하게 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좋았습니다.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즐거웠어요. 아, 즐거우셨어요? 네. 근데 전당대회 그 경선 과정이 워낙 난타전이어가지고 지켜보시는 심경이 많이 괴로우셨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안 될 거예요. 제가 사무총장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본 경험도 있고요. 예. 또 선관위원장으로 또 치러본 경험도 있고요. 이준석 그때 대표 선출 시에요. 네네네. 또 제가 직접 출마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모 저모로 전당대회와 친해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아니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아, 그렇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네. 또 이렇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후보를 서로들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자기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또 매력으로 다가오고 또 부족한 점은 또 자기가 이제 앞으로 고쳐나간다든지 또 한번 부딪혀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경선 과정에서 외부의 힘은 일체 작용을 안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십니까? 아 이제는요. 네. 작용할래야 작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저 자신도 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절대적으로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 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고요. 내용도 보시면은요 어느 때보다도 전대는 중립적으로 잘 치러진 것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경선 네. 그 초입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네.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가 된 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친윤 의원 뭐 몇 명의 구체적 이름까지 이제 거론이 된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흘린 거 아니냐. 이, 네. 그리고 또 그 뒤엔 또 용산이 있는가 이런 추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그건 억측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그러니까 친윤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지금 한동훈 후보예요. 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 팀도 있고 또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이 일 저희를 이제 도모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전대를 치르는 우리 관리하는 팀은 엄중 중립을 지키면은요. 네. 이제 그것이 대단히 이제 됩니다. 또 한 후보 측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저걸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모든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옳죠. 어제 전당대회 끝나나요? 혹시 뭐 한동훈 대표는 따로 좀 만나서 얘기 나눠보셨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네. 그 워낙 바쁘고 그럴 테니까. 예. 네. 위원장님께서 이달 초에 한 언론 네.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원외 당대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 이게 우리가 원내 정당이고 모든 일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대표가 원외실 때는 접근이 어려워요. 의원들 접근도 어렵고 또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 점도 있고 또 그 세세하게 의원들 돌아가는 것에 한 가운데 계셔야 되는.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래야 예. 되니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원내대표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지금은 원내대표와 당대파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잘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 이제 지켜봐 보셔야 되는데 예. 노력에 따라 달라지죠. 서로 그래요. 네. 이제부터는요 솔직해져야 돼요 각자가요. 그럼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예. 모든 걸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나가면은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정치권이 사실은 굉장히 그 담백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자꾸 뭐라 그럴까 이
사실하고 다른 뭐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대화가 끊어지고 네. 또 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우리 한 당내의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예. 한 당의 이제 제가 그래서 어제도 그걸 좀 강조했는데 애국 애당 동지애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원론적인 점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난타전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네네네. 감정도 표출되는 장면도 여러 번 연출이 된 바 있는데 이 후보들 간의 어떤 앙금을 털어낼 수 있어요?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거는 멍이 끝나면 그만인데 네. 이 말은 가슴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죠. 저희가 친이 친박이라든지요. 전에 또 구룡이라든지 이런 오랜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라는 것을 극복하려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고 네. 하여간 앞으로도 서로 그 기본이 애정이에요. 네. 기본이 서로 이 정치는 이 어떤 그 애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솥밥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희 당이 제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아, 많이 약해져 있다. 네, 예전에는 그래도요. 네. 뭐 정말 뭐 치고 받고 뭐 말로 야단해도 이렇게 돌아서면은 서로들 그 다음에는 다시 뭐 오랜 동지애가 밑에 깔려 있는데 네. 예, 그런 선거도 많이 이제 같이 치러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이 쌓여야 되겠죠. 그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현역 의원이니까 그냥 의정 활동에 집중하면 되는데 네. 원희룡 후보는 지금 그 현역 의원 신분도 아니고 네. 앞으로 이 정치적 위상과 포지션이 되게 애매해져 버렸는데요. 정치 선배로서 만약에 조언을 준다면 어떻게 자기 설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첫째는 세월을 낚으셨으면 해요. 조급한 마음은 안 좋습니다. 예. 우리 원희룡 후보는 아주 귀한 인재거든요. 이번에 재밌는 것이요. 나경원, 원희룡, 또 한동훈이 다 제 대학 후배들이시고요. 네. 또 윤상현은 바로 옆에 동네거든요. 네. 저는 인간적으로 다 애정이 있죠. 다 애정이 있고 잘 드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원희룡 후보는 인재고 네. 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말고 책도 읽고 또 사람들도 만나시면서 본인을 닦으시고 여행도 좀 하시고요. 야. 특히 국내 여행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회 오실 겁니다. 반드시 머지않아요. 세월을 낚아라. 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윤한 관계 그리고 당정 네. 관계인데요. 어떻게 전망을 네. 하세요, 위원장님은? 아, 저도 그건 걱정을 해요. 걱정을 하고 좀 벌써 발언하신 것 자체가 부딪히는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 달 동안에 계속 강조한 게 우리의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요. 다시 말하면 국민이 계속 우리 당을 지지해주고 네.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저희가 두 번 경험이 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과 연계된 거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넘겨주신 그때인데 다 그 후보들 그 대통령과 후보 간에 아주 긴밀한 사실은 그 합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이요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중심에 서 있었었어요. 예, 예. 제가 두 번 다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정권 재창출 다시 뭐 국민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려면은 이제 그러한 경험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른 말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 의논을 하고 미리 이렇게 하시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부딪히는 것은 국민들도 불안해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네. 경선 과정 내내 흉흉한 소문이 돈 거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친윤 세력이 끌어내리려 할 거다. 뭐 김옥균 프로젝트니 별별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일부는 언론 보도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말 그대로 억측에 불과한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는 안동훈 후보가 네. 이제
평범한 지위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한시적인 지위도 아니고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걸 전제로 해서 대통령께 다가가시고 대통령도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서로 흉어물 없이 말씀을 나누셔야죠. 네.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것을 우려해서 네. 잘 여러 가지 현명하고도 참 그야말로 당을 화합할 수 있는 방책들을 자꾸 내놓고 네. 이렇게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저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후보 뭐 여러 분하고 같이 그 보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뭐 어,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요. 네. 만약에 그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네. 위원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에게 동시에 꼭그 전하고 싶은 조언이라고 할까요? 고언이라고 할까요? 그게 일단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간 우리는 동지애를 늘 강조해요. 특히 네. 두 분은 20년이나 직이 아니셔요. 네, 그걸 잊지 마시고 나라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가 하나잖아요. 결국 국민 아니겠어요? 네. 네,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진 분들이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면은 네. 뭐든 풀리지 않을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할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